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 기업 ASM이 화성 동탄에 1,300억 원을 투자해 연구 제조 시설을 짓습니다. 이번 투자는 김동연 지사가 ASM 본사와 한국 지사 양측 대표를 만나 투자 결정을 적극 독려한 후 불과 몇 달 만에 결정됐습니다.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위치한 ASM 코리아.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둔 세계 반도체 장비 12기업 ASM이 지난 2019년에 870억 원을 들여 세웠습니다. 바로 옆 부지에 ASM이 1,300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증착 장비 연구 제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ASM 코리아의 반도체 증착 장비는 국내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ASM이 상용화한 기술입니다. 새 건물은 약 3만 1천 제곱미터의 지하 2층, 그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줄 거고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R&D는 2배, 생산 시설은 3배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ASM의 경기도 투자는 전 세계에 진출한 기업 시설 중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센터가 결합된 시설입니다. 지난해부터 김동연 경기지사는 ASM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에 먼저 면담 요청을 하며 적극적인 세일즈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외자 유치를 통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빅데이터, 또 모빌리티 모든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경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러브콜도 있었는데 이를 뒤로하고 최종 투자처로 경기도를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ASM 코리아가 소재와 부품의 70%를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어서 경기도는 도내 기업과의 상생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